기분 최고입니다. 일단은 부산 아이파크 좋아하면서 작년부터 봤었는데 작년에는 이 정도로 못했었는데 이제 이번 연도에는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요. 뭐 되게 기쁘고요.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원래 우리 자리로 이제 돌아왔다고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리그 서울이랜드를 이기고 1위가 되니까 기분이 좋아요. 지금 너무 기쁘고요. 이 분위기 이어가서 이렇게 승격했으면 좋겠어요. 일단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요. 이제 이번에 제발 이대로 쭉쭉 올라가가지고 이번에 1위 굳혀가지고 좀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어요. 제가 부산 아이파크 좀 본 지 오래 됐는데 1위 된 건 좀 오랜만이라서 기쁜 것 같고, 또 제가 또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 또 아이파크 이렇게 1위 올라온 거 보면 또 빨리 일부러 승격하는 거 빨리 보고 싶습니다. 너무 좋아요. 네. 이번에 꼭 승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예. 제가 작년부터 좋아했던 선수인데 김찬 선수라고 요즘에 너무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. 김찬이랑 박정인이 제일 잘한 것 같아요. 네, 뭐 아이파크 선수단이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1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, 요 최근 경기에는 뭐 김찬 선수, 박정인 선수가 결정적인 골을 해줬기 때문에 뭐 최고의 수훈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. 다름 아니고 저희 감독님과 선수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이제 그동안 조금 팀이 이제 어려운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면 결국은 뭐 스태프분들, 뭐 미디프런트분들, 저희 POP도 마찬가지고 일반 팬분들 다 같이 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권혁규 선수를 생각하고요. 박정인이랑 권혁규 선수. 예, 5월 28일 경기 보고 저희가 비 오는 날 구덕에서 그 첫 골은 권혁규 선수가 넣었고 그 다음에 둘째 결승골을 박정인 선수가 넣어가지고 너무 기뻤어요. 한 사람이랑 꼽으면 좀 그렇고 다 잘해서 올라온 거죠. 다 잘해서 1위 올랐던 것 같아요. 너무 고민되는데. 이거저거로 그렇게 해줄게요. 그래도 저 그럼 최준 선수님 하겠습니다. 그러려고 믿어야죠. 당연하죠. 지킬 수 있는 게 지켜야죠. 당연하죠. 무조건 지켜가지고 꼭 이번에 승격해서 1부에서 달려봅시다. 예, 당연하죠. 네. 네. 네, 저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. 지금처럼 하면. 저는 당연히 부산 아이파크 위치가 K리그 1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등은 뭐 거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구단은 지금 선수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서포터즈다 보니까 이제 하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일반 팬분들도 저희랑 같이 또 다 같이 목소리 내서 같이 응원하다 보면 결국 우리도 이제 같이 겨울에 트로피 들면서 웃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최선을 다해서 뛰었으면 좋겠다. 다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. 더 골을 많이 넣고 확실하게 승리를 했으면 좋겠어요. 그냥 선수들한테 좀 더 신경 써주고 팬들 의견도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 다치지 않고 경기 열심히 해가지고 꼭 1부 리그에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대로 항상 부상 없이 이대로 쭉 해서 이 정도 느낌 유지해가지고 쭉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어요.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그냥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이렇게만 해줬으면 좋겠어요. 올 시즌 부상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김찬영아가요. 좀 더 잘해가지고요. 김찬영아 잘해요라고 말해주고 싶어요. 저희 꼭 1등 계속 지켜서 1부 리그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까지 계속 1등으로 이어가지고 승격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. 항상 부상 없이 다치지 마시고 저희 좋은 경기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다치지 말고 화이팅! 승격! 네, 혹시 뭐 좋아하는 선수 있어요? 정원진 선수. 하고 싶은 말 있어요? 잘생겼어요. 귀엽고 잘생기고 다치지 말고 부산
올라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래도록 아이파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지금 너무 잘해주고 계시니까 뭐 더 이상 바랄 건 없고요. 지금처럼 끝까지 정말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이파크 화이팅! 아이파크 화이팅! 아이파크